준비. 시작했습니다. 자, 돌아, 돌아. 오른쪽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파이팅. 끝까지 들어. 알겠죠? 토리 없이. 네. 고생했습니다. 잘 오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김민호. 광수야, 갔다 올게. 파이팅. 과감하게 파이팅 놓고 알겠죠? 자, 천하제 1장사 준결승전의 5라운드. 한쪽 팀에게는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해. 아,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아. 와,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지금 그 격투기 팀하고 예. 유도 팀이 예. 아주 지금 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어느 팀이 올라올 것인가? 아마 저런 예. 상황이 되면요. 선수들은 미안해. 올해 경기를 해라 이러거든요. 결승을 기다리는 저 덕목에서 왜 그러냐면 체력 소비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두 팀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구가 저래 돼. 그치. 그럼 좋지. 아니, 황민남이 생각보다 기술이 좀 있어요. 격투 센스가 있어. 우리 누구랑 할까? 아. 아니, 우리도 긴장돼. 준석 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접니다. 접니다. 요만큼만 내가 빨랐더라면 이겼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상대여서 그 기회가 나한테 온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여기서 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정말 물거품이 되고 아무튼 한번 끝까지 한번 붙어봐야겠다. 아, 최후예요. 최후의 아, 대결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최후의 대결. 자, 삿발을 잡겠습니다. 네. 조금만 들어가. 미치겠다, 이거. 오씨, 어 긴장돼. 자, 다른 사람 잡고. 손목에 감았는데 저거? 팔찌 찼는데 거의? 오. 잡아 좀 가만히 있어. 오. 삿발을 안 줘요. 허리 삿발, 허리 손 못 가게 해주세요. 허리 손을 잡으니까 어떡지. 야, 자비 없어. 자비는 없어. 승부야. 자. 뒤로. 아니, 허리 삿발 손을 못 잡게 해주세요. 경고 없어요, 경고? 와, 신경전 장난 아니다. 와우, 와우. 준석이도 지금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저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팀을 위해 달려있어. 맞아요. 그것도 진짜 그거 크니까. 아, 지금 뭔가 뭉클한다. 지금 팀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최준석 선수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사실 제가 삿발 싸움을 잘 안 해요. 삿발 똑바로 잡으면 천사범은 장. 이봐라, 이거 운다. 근데 처음으로 삿발 싸움을 했어요. 뭐 너는 덩치가 크니까 삿발 싸움 하면 안 되지. 이거보다는 저희가 이겨야 되고 제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간절하거든요.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어? 150kg가 나한테 얹히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마음을 다잡았죠. 싸워야 된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돌리면 안 돼요. 자, 5라운드 준결승의 운명이 이 판에 결정됩니다. 형빈이 형 끝까지! 형빈이 형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이야, 마지막. 집중! 끝까지! 끝까지 써! 야, 삿빠졌는데 가장 오래 시간이 소요됐어요. 네네. 어, 윤형빈 눈빛 심상치 않습니다. 밀리지 않아요? 아, 밀리지 네. 않아요. 형 지더라도 결승 가서 진짜! 준석아, 부탁한다, 부탁한다. 여보 보세요. 자, 오씨, 내가 떨려. 와. 둘 다 화이팅! 그렇죠. 아, 이렇어요. 아,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아, 최후의 승부 시작됩니다. 준비! 시작했습니다. 자, 돌아, 오른쪽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부위 안 뜨겠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부위 안 뜨겠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 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얼굴이 먼저 닿았다, 이런 말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얼굴은 또 닿을 수 없어. 아니, 아니 어깨가 어깨. 어깨 닿은 거다, 어깨. 어깨 닿은 거 같아. 이 판정 하나로 결승전 진출팀 네. 혹은 하차팀이 결정됩니다. 하차팀이 결정이 되고 지금 예. 윤현민 선수가 조금 먼저 넘어진 것 같기도 한데 예. 배가 옆으로 배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몸이 좀 흘러내리는 배죠. 예. 맞아요. 예. 흘러내리는 배이기 때문에 이 배가 이 먼저 닿을 수 있다. 예. 아 가능한 얘기죠. 이겼어. 너무 잘했어요. 괜찮아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위원님,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비디오 판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빠 선수의 왼쪽 무릎이 지면에 먼저 닿아 참석했습니다. 야구팀의 결승입니다. 준성이 잘했어! 잘했다, 준성아 잘했다. 야구팀 결승에 당당히 진출합니다. 야구팀 최준석의 승리입니다. 네네. 여기서 볼까요? 보시면 최준석 선수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밀어치기를 계속 밀고 갔다면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가다가 한번 멈춰줍니다. 네네.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잠시 멈춰져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밀어치기를 갑니다. 야 그냥 가버리네요. 등치근 선수가 작은 선수를 잡기 위해서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최준석 선수가 그거를 한 태포 멈춰주는 것이 승리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다. 멋졌다 진짜. 좋팀다. 잘했어. 아, 잘했어. 괜찮았어. 잘했어. 역 봤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와 진짜 어려웠다. 아 힘들었다 진짜. 진짜 힘들었다. 와 잘했어 형. 잘했어. 너무 잘했어 형. 너무 잘했어. 저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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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형. 너무 잘했어요. 아니야. 저 잘 아는거든요. 근데 내려오는데 왈칵 눈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렇게 해주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즐거운 상상 채널 S